자, 이제 사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비상용 조명설 부하가 30와트가 120개 있고 60와트가 6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전시간 30분이고 연축전지가 HS54셀, 허용 최저전압이 90볼트, 최저축전지 온도는 5도씨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전압은 100볼트이고요. 연축전지 용량 완성 시간은 K는 표와 같다. 아하, 그러니까 뭐야? 표를 이용해서 K값 찾아가지고 용량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수율은 0.8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주어진 조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은 얼마 줬다? 0.8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가 있었죠? I는 V분의 P니까. 네, 전압은 100에다가 30W가 120개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60와트짜리가 몇 개? 60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셀 수가 54셀이니까, 자, 셀당 허용 최저 전압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 얼마냐면은, 자, 허용 최저가 90볼트예요. 얘가 몇 셀? 54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온도는 5도씨이고, 그 다음에 HS형이다. 자, 그래놓고 이제 뒤에 한번 가보자고요. 자, 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아, 방전 시간은 지금 몇 분이었나요? 방전 시간 30분이네요. 그러면 30분이니까 여기서 찾고, 자, 그리고 CS가 아니라 HS형이니까, 그럼 여기 HS에서 자, 5도씨입니다. 자, 쭉 가요. 자, 쭉 따라갑니다. 자, 30분이야. 그러면 요게 자, 요걸 갖다 구한 값이 대략적 얼마냐? 1.7 정도 나오겠죠? 반열림에서. 그러면 1.7일 때는 쭉 따라가니까 얼마나? 1.2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6이다 그러면 1.11 나올 테고, 1.8이다 그러면 1.54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K 값은 1.2를 찾았어요. 자, 따라서 뭐 구하시오? 필요한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C는 L분의 1에 KI가 되는 거니까, L 값은 얼마 주었어요? 0.8이죠. 이거 분의 1 곱하기. 자, K 값은 여기서 1.2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요 전류값 산출했다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600에 3600에 7200이니까 70이 나오겠네. 그죠? 자, 이렇게도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109.8 암페어 아워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연축전지에 있어서 CS형. 자, CS는 뭐냐면은 이걸 클레드라고 그래. 클레드. HS는요, 페이스트입니다. 방전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클레드 방식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보통 방전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같은 경우는 급속 방전이, 고효율 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 전류 갖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레드 형식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 자, 이런 페이스트형을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징이 일반적인 거는 클레드고, 그다음에 급속 방전, 고효율 방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페이스트 형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 관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리합니다. 이제 5번 연기 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 2종 모두 적응성 있는 환경 상태를 5가지 수시했는데 이거는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식약 경보 장치 화재 안전 기준 별표에 있는 내용을 쓰라고 낸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자, 어떤 환경 상태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환경 상태가 있다. 이렇겠죠? 첫 번째는 먼지 또는 미분이 다량 어치는 장소. 여기는 연기 감지 쓸수 없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거? 그 중에서 차동식 열 감지기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차동식 분포형이 적응성 있는 감지기가 여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식성 가스가 발생을 우려하는 장소. 세 번째,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차지하는데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데,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이런 데는, 자, 뭘 갖다 쓸수 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러.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출제량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머리글 따서 암기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먼미 부배 연물 이렇게 되겠죠. 머리글 따면 그죠? 그 물연 배부 먼미 이렇게 순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자 외워 보십시오. 그러니까 컨트롤러 먼지 미분 부시성 가스 배기가스 연기와 다량으로 물방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